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를 내신 대비용으로 이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단어가 나와요. 아웃소스. 여기다 ing를 붙이면 아웃소싱이 되는데, 말 그대로 한국말도 아웃소싱이 됩니다. 외부에서 소스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웃소싱. 그래서 뭐냐면 외주라고 하죠. 외부에다가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주. 요즘에 드라마나 어떤 쇼 프로그램 같은 것도 외주 제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 KBS, SBS 딱 끝나도 뒤 보면 무슨 초록뱅 미디어 아니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고,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남들한테 시켜서 그 일을 이제 하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사분들은 보통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이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돈도 잘 받을 거고요, 영업도 잘할 거예요. 근데 굳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안에 계시고 안쪽 밖에서 있는 어떤 아주머님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기록도 하고 처방전도 만들어드리고 계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어려운 개념의 몇 가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시험에 나올 확률 상당히 높은 지문, 열심히 강조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줄! Try to produce something yourself would mean you are using your time. 문장의 동사는 100% 동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 나와 있는 yourself는 보라색으로 강조하는 yourself. 너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try to produce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you are using your time and resources. 너의 자원과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o produce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 녀석은 for which you're a high cost provider. 너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제공자가 돼버리는 상태로 많은 것들을 만든다. 무슨 말일까? 너가 비싸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을 할 때 내가 모든 뭐 청소도 하고 책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 이 동영상도 찍어서 어디다 올리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너가 높은 비용을 감내하게 되는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남한테 주잖아요. 외주, 즉 아웃소싱이 되잖아요. 훨씬 나은 거예요. 예를 들어 MBC에서 새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를 외주 업체에다 주면, 예를 들어 그 비용이 200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MBC에서 그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500억이 드는데 품질도 별로야. 그리고 재미도 없어. 그리고 또 그 기간 안에 만든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 업체를 쓰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보통 급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외주 업체 출신이고요. 아파트에 살거나 뭐 어디에 살거나 그러면 뭐 건물에 관리하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혹은 뭐 수위 아저씨들 관리하시는 분들 대부분 외주 업체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나 건물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요. 왜냐? 그게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this would translate,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비싼 비용이 된다는 것 자체는 더 낮은 생산성과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그런 농촌을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시골에? 그럼 거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뭐 농사도 짓고 뭐 옆에 텃밭도 가꾸고 그래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해. 뭐냐면 좋긴 한 거야. 뭐 돈 들 게 없으니까, 자급자족이 되니까요. 근데 생산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취해 본 사람, 아 이게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자취할 리는 없잖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자취했거든요. 대학교 앞에서. 그래서 언제 한번 막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찌개 재료를 사갖고 막 끓여갖고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비싸. 그러니까 김치찌개 집에 가서 먹으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재료가 12,000원인가 이렇게 써요. 더 중요한 건 맛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 집에서 밥 해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내가 바로 하이 코스트 프로바이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출발.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most doctors might be good at record keeping,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잘해요. 뭐 기록을 저장하는 데 잘하게 되고, 그다음 arrange appointment, 약속을 잡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하지만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투부정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미덕이 되는 것이죠. it과 투부정사, 여기까지 투부정사 뒤에 있는 것 말고 이걸 같이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잘 안 보여요.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To perform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를 perform, 즉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수행하는으로 보니까 파란색으로 봐서 앞에 있는 명사인 someone을 꾸며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외주 업체를 갖다 쓰는 거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time doctor used to keep record.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의사분들이 기록을 하느라고 쓰게 되는 시간들은 결국 그들이 환자를 보느라 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기 spent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time이고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정도는 당연히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잠깐 스크린 올려서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us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use to keep은 뭐 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가 되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선행사 the time이 이 자리,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doctors와 앞에 the time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헷갈리겠네요. 둘 다 가능하겠어요. 예, 둘 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가능한 형태로 대시나 위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들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죠. 동시에 아래 있는 문장도 문장에서 spend 중간에 시간 ing를 쓰는 거 알고 있죠? 뭐뭐 하느라 시간을 쓰다. 그래서 환자들을 보느라 쓰는 시간 앞에 있는 선행사는 바로 time이 되고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느 자리? 요 목적어 자리, 이 자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앞에 있는 time이 있으니까 이 자리 또한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과 위치 둘 중에 하나를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자를 보느라 쓸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한 분을 더 보고 두 분을 더 보는 게 낫죠. 그 사이에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다른 행정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신 계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전단지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뭐 어디에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앉아서 한 명을 더 보고 혹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관계대명사 이해하셨으면 다음 지문으로 스크린 내려옵니다. Because the time spent with patients is worth a lot. 이 문장 구조가 좀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문장입니다. Time spent, 쓰여지는 시간이죠. 환자들과 쓰여지는 시간은 is worth a lot. 그 자체로 가치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opportunity cost, 중요한 단어, 기회, 비용이란 단어 나왔죠. Record keeping for doctors. 의사들이 쓰는 그런 기회,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어법추론. 그러면 다시 한번 문법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대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 단어 high를 다시 한번 시험 문제로 어휘추론으로 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opportunity cost는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이 글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개념 설명하는 추가 동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하느라 쓰는 비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다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thus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연결사 갑니다. 자, 이게 체크하는 김에 노란색 노란색 갈게요. 여기 있는 for example, thus, moreover 나왔습니다. 뭐죠? 연결사. 연결사 뭡니까? 바로 연결사 추론 나왔다는 얘기는
글이 갖고 있는 논리적 구조 어떤 거예요? 오케이 순서 돼요? Yes 문장 삽입 돼요? Yes exactly 등등등등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글에서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will almost always find advantages 항상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뭐가? 뒤에 있는 to부 정사 to hire someone else to keep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을 장점이 되는 상태로 즉 보어로 장점이 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될 것이다. To keep and manage the record 자기가 썼던 기록들 환자들에 대한 기록카드 최근에 오셨나요? 언제 오셨죠? 처음 오셨으면 여기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관리하고 지난번에 온 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render doctors specialize in the provision of the physical service specialize의 es 붙었고 뒤에 hire의 s 또 붙었어요. 그 얘기는 병렬이라는 얘기 뒤를 보고 앞을 봤을 때 동사의 s나 es가 붙어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who has 상대적으로 장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기록을 유지하거나 기록을 계속 하시거나 컴퓨터 같은 걸 하는데 정말 더 잘해 그런 부분을 고용을 할 수 있다면 cost will be lower 비용 자체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joint output larger joint output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joint output 다음에는 will be가 이 앞에 있었던 동사랑 똑같이 이 자리에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joint output 함께 했을 때의 결과는 더 커질 것이죠. 뭐보다 then would otherwise be achievable 다른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 비교는 then 이하에 나와 있는 would otherwise be achievable은 그렇지 않으면 성취될런지 모르는 성취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 결과 안 그랬을 때보다 함께 나오는 결과물은 더 커지고 비용도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체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회비용 이야기는 좀 이따 진행을 할 거지만 의사선생님이 만약에 혼자 일을 다 했을 때의 비용과 남을 고용했을 때의 비용이 훨씬 더 누가 더 좋았겠는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남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전체 맥락을 봤고요. 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연결사 for example, thus, more, over 이렇게 연결사를 통해서 논리적인 구조가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순서 연결사 문장 삽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high나 opportunity cost 같은 경우는 단어에 집중하는 동시에 빈칸 추론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해 두시고 원래 이 글 자체가 어법이었기 때문에 어법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글 자체는 상당히 아주 세련되면서도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문장 자체가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네, 29번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